쑥! 에메랄드! 얘네들 하나는 심장이고 하나는 호수압이고 할머니다! 무난하지? 각자의 방식대로는 더 이상 행복을 얻을 수 없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구조하는 틀을 맞추는 것이 행복한 거라는 최면을 걸어야 살 수 있는 세상이라고 했어요. 역사와 옛 종교를 찾는 사람들은 없었고 또한 아무도 원하지 않았죠. 후원자 꺼나봐요 이거. 세상에서 필요한 기술이라는 명목하에 득이점이라 불리는 신기술을 이용한 기업들이 생겨나게 되었어요. 빠밤빠밤빰빰. 연구식량. 연구식량 생산. 원하는 생명체를 만들어주는 제조업. 공간이동에 가까운 운송업. 인간과 한없이 가까운 AI. 시간을 묶어 현재를 보존하는 기술 등. 마치 먹이사슬처럼. 아 그게 제가 그냥 했는데 꺼져있는 것 같아요. 예. 조그만 것들은 몸집이 큰 것들에게 먹혀버리거나 사라져가고, 언덕 그것들은 세계 날개라 불렸고, 곧이어 날개를 통제하기 위한 머리도 생겨났죠. 사람들은 날개에 속하는 것에서 존재 이유를 찾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모두가 이카로스의 날개 마냥 서서히 녹아가고 있죠. 그럴싸한 편리성을 내세워 세계 발전을 가속시키는 듯하죠. 하지만 그 본질은 저희와 같아요. 이면에는 언제나 그에 따른 대가를 치르고 있어요. 그 대가의 정치야말로 날개들의 치부이자 이 세계와 인류의 치부이죠. 로보톰의 경쟁사인 몇몇 에너지 기업들도 아마 저희와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혹시 모르죠. 소문에 따라 정말 차원을 뒤틀어 지옥으로부터 에너지를 직접 공급해보는지도요. 사람에게는 생의 본능과 죽음의 본능이 항상 공존해가고 있어요. 날개들은 우리에게 생의 본능만을 이끌어주죠. 하지만 한쪽이 너무나 과도하게 누르고 있으면 다른 한쪽의 본능은 아무도 눈치 못할 듯이 서서히 밑바닥에서부터 기어나와요. 그리고 그 모두가 무로 돌아가고 싶은 세상이 도래할 거예요. 인류가 태어나기 전 고해 정적 그 속으로. 햇빛을 사랑했던 그녀는 인류에게 희망을 불어넣고자 했지만 실패했어요. 따뜻함으로 감싸려고 뻗었던 손이 가차없이 잘려나가자 당신은 공허로 움켜진 채로 다른 이들에게 절대 보이지 않았던 경계 틈새를 보게 되고 만 거죠. 홀로 남은 당신은 인류에게 가능성을 불어넣기로 했죠. 그 가능성인 절망과 희망이 혼재되어 있어 누구도 정답을 알지 못해요. 억압된 모든 것들은 땅속에서부터 길어낼 수 있다면 당신은 혼잣말을 했어요. 그 시절의 당신의 모습이란 정말이지 참혹했어요. 많은 동료들이 그런 당신을 걱정하고 위로해줬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고 신경조차 쓰이지 않았죠. 그렇다고 동료들이 아예 필요 없던 것만은 아니었나봐요. 이렇게라도 그들의 껍데기만을 간신히 붙잡은 채 이곳에 가둬둔 걸 보면. 이곳에 비석들을 구경하고 있는 중이니 신기할 법하지. 나도 이곳에 쓰여진 의미 없는 글자들을 온종일 들여다보고 있을 때가 있었으니까. 이건 수많은 관이기도 해. 죽음 그 자체면서도 탄생의 가능성이지. 나는 할일 없는 세월 동안 그들의 관을 지키며 저승에도 못 갈 이들을 위한 봉헌을 한단다. 그것이 내가 하는 몇 안 되는 일들 중 하나지. 아주 오랜 시간을 이 무덤 안에서 지내다 보면 말이야. 죽은 자들이 속삭이는 소리가 들리더구나. 그 말의 소리는 무척이나 시꺼매서 내 안이 온통 검은 물로 채워지는 기분이야. 이곳을 구경하는 걸 보아니 슬슬 지겨워지기 시작했나 보구나. 모처럼 온 손님인데 고작 이런 비석들만 구경하고 가면 내 마음이 편치 않겠지. 부르셨나봐요 비나님. 이 직원은 한번 경계가 허물어졌던 자란다. 내 이름은 뭐지? 네이선이라고 합니다. 에고를 추출하는 일을 맡고 있었지. 추출 과정 중에 우물안을 무심코 엿보게 되었지만 운 좋게 살아남았어. 우물안을 들여다본 대가를 조금이나마 희석시키기 위해 엔케팔린을 최대치를 주입하여 겨우 작업에 복귀할 수 있었지. 하지만 한번 경계 틈새를 본다는 다시 원래 머물던 세계로 돌아갈 수 없어. 재밌는 걸 보여줄까? 네이선, 보았지만 반드시 잊어야만 했던 그 장면을 너의 관리자에게 말해볼래? 비석의 부서부터 그 아래는 잠든 이들이 가라앉아 있어요. 편안한 꿈을 꾸고 있는 자지. 동시에 이곳 단어로 우물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그들을 건져올려 코기토를 주입해야 돼요. 그 다음엔 너는 무엇을 봤지? 계속 말해. 그자가 관리자님 정신을 잃고 말았구나. 가엾지. 걱정하지 마라. 이 정신으로 오늘조차 버틸 수 없어. 무너진 모래성으로 애써 모으려는 것보다는 무너진 모래성을 애써 모으려는 것보다는 흘러가는 모래들을 가만히 구경하는 편이 이롭지. 나는 이 아이가 본 것을 수백 번 수천 번 그보다 많은 횟수를 보았단다. 그럼에도 내가 왜 아직까지 제정신을 유지하며 너와 평화로이 담소를 나눌 수 있느냐고 묻는구나. 기계의 몸 덕분에 아슬아슬하게 정신을 붙잡고 있는 거지. 그래, 굽혀지지 않는 허리 말이야. 하지만 말이다, 에이. 나 역시도 인간의 정신에서 비롯된 거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거니. 다만 한 가지 다행인 점이 있다면
내가 끝내 미쳐버린 나머지 너와 이곳을 전부 무너뜨리게 하려는 시도를 한다 해도 다시 전원을 꺼줄 그녀가 있다는 점이지. 하지만 만약 그날이 오게 된다면 그녀보다는 적어도 너의 손으로 직접 날 폐기시켜주려 가두어진 자에게 그 정도 해줄 수 있지 않겠니? 에고 기프트 총 4종 이상 보유한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상태로 끌려. 원래 저거밖에 안 됐었나? 그리고 그냥 호크마도 아 개방을 안 해서 저거구나. 원래 4개밖에 안 됐나? 나 저거 분명 예전에 6개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7개였나? 네, 그래가지고 씨 그때 막 그 뭐야 그때 탐욕이형 오지게 막 패면서 작업하지 않았나 그때? 저장 기억 속 하기 각이 나야 된다고! 빨리 그냥 풀어줘! 나 여기서 내보내줘! 아 내보냈네. 하 지금 그러니까 복지팀에 얘네들은 좀 멘탈이 좋은 걸 입혀줘야 되죠. 얘도 멘탈에 좋은 것 좀 입혀줘야 되고. 그치? 레벨 5짜리가 하나 더 있나? 육륨. 지혜 5가 안 되는 녀석이구만. 좋아. 아, 그래. 야, 이 친구 108 플러스 2. 드디어. 입나? 입나? 입었다! 아이고. 그 웃음을 누가 입냐? 제이크 입고 바브를. 얘 왜 엄숙한 애도 입고 있어? 내가 입혔나 저걸? 아 내가 입혔구나. 금사근. 아 잠깐만요. 나이랑 준 자리 바꿔야지. 그리고 얘네들 멘탈 올려주고. 그치? 무기 똥쓰레기 끼고 있느냐? 해급? 아니 테스? 어딜 중앙부서에 테스 무기를 들어? 아니 저건 들어. 어. 자인? 뭐 자인? 아니 장난하냐? 어? 야이씨 우리가 어? 가오가 없지 적이 없냐? 이제 혹시 복장 테스급 아이 복장 아이 복장 아이 복장을 보고 있어야지 무기를 보면 어떡하냐 이씨. 너네 둘 얘가 잠깐만 중앙 2팀인가? 중앙 2팀이면은
있지? 아, 됐다. 바보가 엄청 얻긴 하죠, 지금. 이제 에고 4종 보유한 직원 있어요. 아, 있어. 한 명 있겠지? 세 명이나 있죠. 이제 곱게 뜯어낼 수 있지 않을까? 좋아, 너가 제이콥, 너가 가봐라. 이제 곡해를 뜯어낼 수 있나? 황혼 중 애기 잠가 놓자고요? 안돼. 상관없긴 해요. 일단은 잠가 놓는 게 나을 것 같긴 한데 상관없긴 해. 왜냐면은 얘 가는 데가 여기밖에 없어요. 거의 거진. 아, 오자마자, 어? 오자마자 옷 벗기 오후에 하는 걸 보면은, 어? 그런 생각밖에 없죠, 어? 낙원종이요? 아, 그, 낙원, 신낙원도 얻긴 해야 되는데? 아, 근데 그게 말처럼 쉽나? 아니, 이 사람들이 진짜, 씨, 뭘 옷 벗기 게임이야. 그런 거 하고 싶으면은 그냥 여러분도 옷장 딱 열어가지고 여러분 옷을 벗어요, 그냥, 어? 나한테 막 그런 거 말하지 말고, 알았어요? 이제 얘네들로 충분히 저 커버 없이 가능하겠지? 충분히 커버 없이 가능했지. 나 멘탈도 좀 올려줬는데 혹시 몰라서. 아니 스스로를 벗기면 되죠. 아니 뭘 하트야 진짜 이씨. 아니 진짜 자 봅시다. 애들 괜찮을지. 아이 두 명 긴장 뭔데. 멘탈 피해 괜찮겠지. 이 그래도 나름 꽤 쏠쏠한 걸로 입혀줬는데. 야, 그래도 피해가 꽤 크긴 해. 너무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 버티네요. 오우씨, 이 정도면은 버티는 거지. 버티는 거지. 나중에 좀 뜯어야겠다. 아 참, 나 저거 왜 저쪽으로 넘겼지? 요쪽에 블랙 둘은 있어야 되는데. 할머니가 애착이었고. 아 할머니 먼저 뜨셨어야 되는데 이거. 괜찮을지 모르겠네. 뭐 유스티티아가 만능이라서 뭐 상관없죠. 아이 됐어 씨. 저거 관리하기도 짜증난다 씨. 오케이. 그치 유스티티아 개사기지. 아 불닭 볶으면 진짜 씨. 아유 진짜 할머니. 아 할머니 이래 버리면 작업을 으득하러 우리 보러. 아유 진짜. 아 이제 징벌세 상관 안 신경 안 써도 돼 이 그지 같은 거. 어 저 그지 같은 놈 이제 신경 안 써도 돼요. 그 알레프급하고 비비는 게 아니고 솔직히 이 심판세 유스티티아나 알레프급 그 이상 아닌가? 야 페일뎀을 얻을 수 있는 게 많이 없잖아요. 솔직히 말해서 어
쟤는 알레프급 무기 중에서도 좋은 편이지. 옷도 그렇고 옷도 그렇고 아주 좋은 편이죠. 매우 좋은 편이지. 잠깐만, 이 윰윰이 하고 있는 거 맞지? 아, 때리자 그래. 어. 아 진짜 저 씨. 아 근데 이거 인성 가죽 저것도 얻어야 되는데 이거. 아 나 진짜 이 오늘의 표정 저 그 안돼 완전 식품 생각을 안 했는데. 여기 왜 한 놈밖에 없어? 잠깐만. 아, 두 놈이구나. 어디 남았어? 신랑원은 복합 아닌가? 기억이 안 나네요. 신랑원 복합이었나요? 아 페일이에요? 어. 아 황원이 복합, 황원만 복합이구나. 너는 제이콥이 가서 일을 하고 가브리엘 폴 멜란데즈 때리고 그치? 걔 어? 중후의 여왕 개무기도 복합이긴 하죠. 아유 진짜 이 모지라 그걸 또 좋다고 씨 좋다고 저러고 있네 진짜. 아이고 아니 증여는 너무 귀찮아요. 어 다른 거는 다 괜찮은데 증여 너무 귀찮아 솔직히. 얘네들보다 더 귀찮아 어떻게 보면은. 쟤네들은 관리라도 잘해주면 아니 그냥 무시해도 되고 저거 한데. 잠깐 얘 때리고 그치? 얘 개인적으로는 얘들이 더 나아 걔보단. 녹정호 녹정호 위에 애들이 잡을 수 있나 모르겠네. 저부터는 없을 때 회사에 들여놓으려면 진짜 작정해야 되죠. 매 클폭 넘어갈 때마다 작정해야 되지. 아 그것도 내가 첫날에 알아낸 그거라고 막 진짜. 아 진짜 이게 귀찮아 너무 귀찮아요 그거. 녹정호 위 애들이 잡아 못 잡아낼 상황이면은 애초에 지금 못 잡아낼 저건 아니지. 기차도 거지 같지. 저거 잡을 수 있겠지. 설마 못 잡으려고? 아니 이걸 뒤진다고? 아유 씨.
아랫 부선 다 됐고. 저 금방 3단계 될 텐데. 야, 블랙 어딨냐? 야, 폴 어딨냐 지금? 여기 있구만. 아이, 귀찮게 진짜. 용병! 아이, 저기 귀찮게 그냥 저걸로 관리해주고요. 뭐야, 얘 어디 갔어? 아니, 어디 갔어? 뭐해 저거 제압하라니까. 어디갔어 얘는. 아, 얘 뭐하고 있냐 어디서. 얘들은 왜 여기 있어 대체. 하나 진짜 어이가 없네. 아니 저 자리에서 뭐하고 앉아있는거야 대체 이게. 아니지, 얘네가 왔는데 굳이 위 직원들이 일할 필요 없고. 다 처리냈니? 다 처리냈구만. 오케이. 애들 체력 게이지 보려고 일부러 이렇게 떨궈 놓은 거고요. 나머지 얘만 잡으면 되지, 그치? 다 됐지? 한 명 죽었는데 뭐 의미 없는 죽음이죠. 지가 약해서 죽었는데 뭐 나한테 뭐 어쩌라고. 램프랑 쾌락. 아니, 어? 램프랑 쾌락 얻어놓고 뒤졌다고? 그건 지가 아주 쓰레기 같은 아주 지 같은 어? 저런 고급 저거 재료 들고 뒤졌다고? 이게 말이 되냐? 저 녀석 약한 거예요. 우리 회사 한 약한 자의 말 따위 듣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아시겠어요? 여기 하고, 그렇지. 우리 회사 입사하기 위해선 최소한 뭐야 검사기는 맨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된다고.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런 회사예요.
아니 미친놈아 이거는 뭐 언제 조음 뜬 적이 없냐. 아 진짜 야 확률 2분의 1 아닙니까? 어? 이 또 어? 아유 진짜 이씨 이 개그지 같은 인지필터요? 제발 꺼주세요. 내가 맨눈으로 본다. 어? 인지필터 끄지? 내가 맨눈으로 다 내가 관리해줄 수 있어. 어딜 인지필터 꺼주세요. 이래놓고 공포게임 공포게임 겁나 못함. 참 공포게임 겁나 못함. 아 예 어떡하냐. 아니 니 들어가. 니 들어가고 인성가죽 들어가고. 이 정도면 되겠지. 어흥. 이거 통하나? 통하네요. 아, 나 진짜 이거 뭐 제대로 저거 한 거의 없네. 제발 좀 어? 좋아 봐라 어? 야 이제 오케스트라 관리 조금 해주고요. 최대한 오래 관리하는 게 좋죠. 통찰 여기도 비용 부족. 아 할머니 또 왜 그? 아 얜지. 아예 하지 말아봐. 얼굴이 쓰레기가 됐어. 아예 그놈의 징벌세 좀 고만 탈출해요. 야 너 얘 때려. 그치. 아 피슬은 귀찮으니까 그냥 넘어갈게요. 얘 저거 들어가고. 그치. 좋았어. 아이 저 방크 진짜 주자! 이게 뭐였지? 흑조! 그저 항상 긴장하고 주위에 대해 신경을 곤두서고 있어야 한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 뭐였지? 당신이 환상체라는 존재를 만난지 많은 날들이 지났어요. 이제 당신의 환상체는 천만함처럼 마냥 미지의 존재는 아니겠죠? 다시 물을게요. 당신은 환상체를 무엇이라고 생각하나요? 오 제발 이제 와서 세상에 갑자기 나타난 괴생명체니 우리가 격리를 해야 하는 존재이니 같은 말을 계속해서 믿고 있는 건 아닐 거예요. 환상체 이야기는 환상체는 이야기 속에서 등장할 만한 악한 괴물이 아니에요. 죄를 묻기 위해 우리에게 내려온 초자연적인 지진도 아니죠. 세계의 제일 밑바닥에는 아주 오래전부터 흐르고 있던 강이 있어요. 인간이라는 종이 잊고 있던 모든 것의 근원이죠. 누구도 그 존재를 큰새 몰랐지만 세계엔 큰새 어딘가에는 강과 큰새 통할 수 있는 아주 큰새 조그만 틈이 큰새 다 있어요. 때때로 외곽의 검은 숲에서는 그 틈을 통해서 기어나온 존재들이 발견되기도 했어요. 당연 큰새도 로보툼의 에너지를 충당 큰새는 그곳의 숫자는 너무나 부족해요. 우리의 신기술이라는 것은 환상체로부터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 아닌 환상체를 창조하는 것 그 자체예요. 우리가 잊고 있던 것이 나왔기에 그것들은 불완전했고 불완전했기에 우린 두려워했으며 두려워하였기에 지하의 격리를 시켰어요. 하지만 환상체는 씨앗의 일부예요. 그 제가 전에 말했던 그 씨, 봐라 그 가능성이죠. 씨앗이란 건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낼 수도 없으며 기다린다고 저절로 생기는 것도 아니에요. 망가진 시스템을 고치기 위해선 양지바른 곳에 가만히 앉아 구름이 계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깨달았던 거죠. 씨앗을 심은 다음 그 모든 일의 후회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런 것까지 일일이 해줄 순 없어요. 싹을 틔우는 것은 각각의 목으로 남겨둬야죠. 그런 기대를 가져보는 것쯤 괜찮지 않을까요?
제가 바닥에 가라앉은 채 위에서 일어난 일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을 것이라고. 당신은 짐작하겠지만 오히려 알지 못한 쪽은 당신이죠. 고통, 괴로움, 후회, 그리고 당신을 절대 놓아주지 않았던 과거의 그림자들. 한때 당신과 적지 않은 날을 같이 보냈던 그들이지만 저와 비한다면 보잘것없이 짧은 찰나에 불과하죠. 결국 당신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이들이었습니다.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못했던 이들은 애꿎은 분노의 화살을 당신에게로 돌리는군요. 정보 말소 작업 시기가 돌아올 때마다 항상 스스로 부셔뜨려왔던 누군가처럼 말이죠. 애꿎은 감정이 누순 좋지 않습니다. 그걸 제대로 알려드리기 위해 당신에게만큼 직접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아냐라는 직원은 부모님과 나이 어린 여동생이 있었어요. 사실 공부를 더 하고 싶었지만 학교를 다니기에는 집안 형편이 녹록지 않아 포기해야 했죠. 다른 날개에 입사를 시도해봤지만 브레인도 그녀는 적합한 인재가 아니었어요. 가엾은 아나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게 될 정도였죠. 하지만 그 순간 날개 중 한 곳이었던 로보토미부터 편지 한 통을 받게 된 겁니다. 귀하의 우수한 재능으로 로보토미 코퍼레이션에 입사할 수 있게 되었다는 너무도 평범하지만 마법과도 같은 한 문장이 쓰여있는 편지 말이죠. 믿을 수가 없었던 아냐는 몇 번이나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잘못 보낸 편지거나 자신을 놀리기 위한 고약한 장난 일종은 아닌지 한참 동안 살펴봤지만 아무리 봐도 위조나 잘 보던 편지로 보이지 않았어요. 여기 로보토미도 날개 중 일부였 날개 중에 하나일걸요. 지금은 아주 잠깐 아냐는 로보토미의 입사 지원을 한 적이 있었나 하는 의문을 가졌어요. 하지만 이내 곧 쓸데없는 생각이란 걸 깨달았죠. 그런 건 전혀 중요하지 않은 문제였으니까요. 저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내는 집배원의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올 수 있는 자와 아닌 자를 분리해내고 그들에게 기적을 선사해주죠. 아냐는 우수한 능력으로 인해 이곳에 올 수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이곳 직원은 모두가 가지고 있지만 스스로는 알지 못하는 공통적인 자격이 있었던 거죠. 당신도 알다시피 날개 인원인 깃털이 되기 위해서는 남들보다 훨씬 뛰어난 재능이 필요합니다. 공부도 제대로 마치지 못하고 변변찮은 기술도 없었으며 심지어 둥지가 아닌 뒷골목에 살던 아냐가 이곳에 입사할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녀의 가족은 비로소 공구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요? 그녀가 이 편지를 받게 된 건 10년 전의 일입니다. 10년의 시간 동안 여동생은 병에 걸려 죽었고 부모님은 세상을 떠났죠. 가족을 모든 잃은 아냐는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이 밑에 잠들어 있습니다. 사실 저의 권한입니다만 지금만큼은 당신에게도 잠시 빌려드립니다. 그녀를 깨워보세요. 아! 이제 아냐는 10년이 지났다는 사실은 알지 못한 채 방금 입사를 한 신임의 발걸음으로 작업을 하러 갈 것입니다. 당신은 아마 그녀에게 약간의 대가를 치른 후 용기나 지혜 따위에 늘어가게 할 수 있을 테죠. 그렇다면 이제 아냐를 말소시켜보세요. 으아악! 어떻습니까? 괴물에게 물어뜯겨 죽은 아냐나 당신이 직접 말소시킨 아냐나 덧없이 목숨을 잃었다는 사실은 매한가지입니다. 그들을 깨웠고 다시 말소시키고 또다시 깨우고 하는 행위가 이토록 의미가 없습니다. 당신이 직원에게 가진 애착, 세피라가 직원을 아끼는 정성 같은 건 여기서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립니다. 이 시설에 살아있는 모든 것들은 정지해 있으니까요. 약속된 시간이 지나가면 다시 눈을 감고 다음의 아침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위에 있는 이들은 그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당장이 눈앞에 죽음에만 지쳐갔죠. 명확하지 않은 원망을 품은 채 모든 탓을 당신 같은 이들에게 돌리다가 그대로 부서져가고 안심하세요. 저는 감히 당신께 그러지 못합니다. 언제나 저는 당신의 생애 속에 뛰어들고 싶었으니까요. 절제 매익 8명! 8명이 되나? 방금까지 내가 겪은 순간들처럼 이곳에선 치열한 싸움이 매일같이 벌어진단다. 너도 이쯤 되면 수없이 보았겠지. 환상체들은 아무리 찢어 밝혀져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다시 복구된단다. 개브라가 미쳐 날뛰어버리게 된 이유 중 하나지. 환상체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닌 에너지를 추출하는 것이 이곳의 목적이란 것을 깨달은 것이 그 아이에겐 그렇게 오랜 시간이 걸릴 일이었을까? 아니면 단지 과거의 분노에서부터 헤어나오는데 실패를 한 것일까? 이제는 모습은 다시 볼 수 없다는 사실만 알 뿐 이제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지. 다만 그녀의 폭주를 볼 때마다 에고의 잠재력에 대해서만큼은 감사를 할 수밖에 없더구나. 에고를 추출하는 것도 내 수많은 일 중 하나이니 자연스럽게 관심이 갈 수밖에 없지. 사실 에고가 아니라도 이 세상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는 무기들이 많아. 날개의 특이점이나 외곽의 유적의 유물들 혹은 뒷골목에 조잡한 발명품들을 활용한다면 그럭저럭 환상체들과는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무기는 되었을 테지. 하지만 기본 전투 훈련밖엔 익히지 않았던 직원들에게 그런 것들을 들려준다는 것은 갓 태어난 아기 새에게 사냥 연습을 시키는 것보다 부질없단다. 토끼들은 살상 훈련에 최적화되어 있는 만큼 총알만 지급해준다면 곧바로 적의 약점을 파악하지만 존나 약점 파악 안 하고 존나 쏘던데? 막 베개 막 힐하고 막 알 힐하고 이러던데?
직원들은 토끼들처럼 효율적으로 무기를 사용할 줄조차 모르지. 그들을 뽑는 기준에 전투 능력 따위는 고려 대상이 아니었으니까 말이지. 하지만 에고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그 방법 따위는 익힐 필요가 없어. 오로지 사용자의 마음에 따라 그 힘이 조절되며 에고를 손에 쥔 순간부터 이미 사용 방법은 익힌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나 직원들은 대부분 그저 그것에 휘둘리기나 하면 목숨을 부지하는 정도에 그친단다. 여태까지 보아온 이들 중에 붉은 안개만큼 그 잠재 능력까지 이끌어낸 자는 보지 못했어. 에고를 손에 쥔다는 건 누군가의 자아의 껍데기를 빌려 쓴 꼴과 같으니까 말이야. 빌려 쓴 자는 그저 흉내내기에만 급급할 뿐 오롯한 자신의 힘이 될 순 없는 거지. 만약 내가 이곳에 갇히기 전에 그 사실을 미리 알았다면 어떤 수술 써더라든 손에 넣으려고 했을지 몰라. 그렇다면 상황은 지금과 상당히 바뀌었을지도 모르지. 내가 이곳에 갇힌 이후부터는 추출만 명령할 뿐 어떤 에고도 손에 쥐는 것조차 금지가 되었지. 고철 속에 내 증오와 살기를 가둬버려줘 여전히 겁은 났나 보구나. 안심하렴, 이제 내게 남은 건 아무것도 없어. 하지만 혹시 모르지, 없어진 것이 아니라 가둬진 것뿐인 살기들이 언제 다시 속에서 솟아오를지 모르는 게 아니었니. 알레크프급 에고 8종 이상 보유한 상태로 클리어. 보유됐지 않았나? 아닌가? 됐나? 아닌가? 됐나? 됐나? 아닌가? 다 되지 않았나? 8개 됐겠지 그럼. 황혼까지 있으니까. 8명 절제 100 이상.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대충 10명 정도네요. 그리고 하나 해둬야 될 게 있지. 아니야 스테스씨 신입으로 우리 회사에 온 걸 환영합니다. 네 글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이 스토리는 맞춰줘야지. 응. 스토리 맞춰줘야지. 이제 언제 말소시키지? 25개 개쩌네. 딱 8명이라고 100 넘는 게. 절제 다음 정이겠지. 아이씨 짜골면이잖아. 아이고 짜골면이다 짜골면. 아이 기계 다이빙하면은 좀 귀찮지. 아이 짜골면. 아 그래 아나스타시 예, 작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뭘 인성이에요. 어 뭘 인성이야. 이곳 이게 해급이었나? 내가 기억이 잘 안나네. 해급이었나 이게 바보급이었나. 아니 할머니가 왜요 이 진짜. 아 저거 3단계 이상이었으면 다 보통인 걸로 기억하거든요. 떨어지는 거 보니까 이거 바보급이네. 뭘 100급이야 이씨. 아니 진짜 다음이 정의일 텐데. 정의 100 이상. 아이씨 진짜 이 코골이 진짜. 정의 103.
멜렌데즈가 어디 가가지고 어. 아 오늘 야근 좀 해야 되나 이거? 얘 언제 조이까지 왔냐? 야근 좀 해야 될 수도 있겠네요. 정의작 좀 해야 될 거고. 푸른별 접해도 되나? 얘도 100 넘어야 될 거고. 아나스타 씨. 억압작업을 해주시고요. 어감이 높아질 것 같은 애들을 다 들여. 얘가 들어가는 게 낫겠고요. 빨려면 여기도 뭐 저거죠. 그렇지? 딴딴딴. 얘는 또 억압 실수하면 또 조질 수도 있죠. 아 그래서 지금 일진생 어디 있어 대체? 뭐 여기까지 갔냐 진짜? 아니 사람 하나 패로 여기까지 왔어 무슨? 아 진짜. 근데 문제는 이거야. 다 이거 다음이 이거 내 기록팀 이게 다음이 100% 도감 다 채우는 거 아닌가 이거? 파마기기야 한 번씩 돌아가면서 쓰면 되고 이거는 다 채웠고 이것도 뭐 작정하면 다 채웠고 킬에 맞는 강화기는 다 채웠고 다 채운 건가 이거? 관찰 레벨 4 다 채웠고 그치? 위쪽은 다 채웠는데 이것도 다 채웠고 이게인의 조사 세 번이나 더 써야 된다. 이게인의 초상이랑 살간이언이랑 7번 일단은 아무나 들어가서 멘탈 좀 터져주시고 아니 때려 그치? 이것도 때리고 아참! 아 이거 일지세지 아니 저거지 앞에 땅 안 조지지 탈출시 직원과 시설의 해당자체를 감지하지 못하고 제한명령을 내려야 된다. 작업 진행이 40초 이상 진행될 경우 납품일 경우 그렇지 인성 가죽 인성 합격 그렇지 계속 해주시고 쪽정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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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 정의작 좀 애들 좀 해줘야 될 거고 아 쪽정호 아나스타샤 씨 그 아니다 아 욜로 보내
아나스타샤씨 일로 오시죠. 당신을 위한 환상체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니 우주조각이 잠깐만 우주조각 탈출했으면은 이 아이씨 이 귀찮게 할래 너! 어 이진세 빡디라면 1조 코씩이긴 한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죠. 어 그러고 싶지도 않고 어디냐? 아 정의가 레벨 1이라서 너무 느려요. 정의 1이라서 겁나 느리다. 아 얘한테 하면 안 되지. 예. 하나 둘 셋 세 개는 되겠지. 아 10초 잠깐만 그러면은 아 이 집 파마 왜 이렇게 오래 말아요 막 뭘 논란이에요 무슨 소리야. 괜찮아요 아나스타는 어차피 스토리상 말소 돼야 돼요 여러분들 아시겠습니까? 어? 지 스토리상 말소가 돼야 돼요 여러분들. 게임 끝날 때가 냅둬봤자 안 돼요. 어차피 이시정지 누르면은 이거 바로 나가거든요 얘. 어 노 뜨면 살 수 있어. 노가 뜨면 살 수 있어요. 걱정 마세요 여러분들. 이 친구의 운명은 2분의 1 동전 던지기입니다. 파마 언제까지 말아야지 씨 5등급이야 이거. 자 근데 이제 족정호도 데미지들이 세가지고 한 군데 모아야 되죠. 3분 20초 좋아요. 과연 당신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살았네요. 에이 노잼 에이 노잼. 아 이게 상충부가 문제라서요. 어 에이 개노잼. 게임이 이렇게 노잼일 줄이야. 오엔 여기 있고. 아니 고참들이 여기 섞여 들어갔어. 다 나 다 된 건가? 좋아 이제 아나스타샤가 하고 노아가 여기 있고요 일단. 나머지는 정리를 하러 가자. 올라올 생각 하지 말고 만드네. 여기 왜 적대가? 아 에너지 다 써요 그냥.
붉은 두건 여기 들어가면서 죽지 않을까? 붉은 두건이 여기 사무직들 다 죽여주네. 좋았어. 위쪽은 없지. 응. 어차피 야근할 거야. 오늘 야근 각이야. 어차피. 야. 아니 씨, 야 기껏 에너지 써서. 아니 미친냐? 이분 실패면은 끝이냐고 이 도라이 같은 놈들아. 씨. 어? 기껏 저거 해서 했더니 뭐 임무 실패. 뭐 임무 실패. 아이 도라이 같은 녀석들. 아이씨, 야 당구 크리처 저씨 3단계짜리 어떡하냐고 이거. 아이 필사적인 구애의 모습이다. 얘는 내려갔고 얘는 올라오고 있고. 지금 못 내려가요. 큰생아 여기 중원 먹고 있어가지고 내려가는 순간 뭐가지 따여요. 지금 내려갈 수가 없어요. 아쉬운 일이죠. 정말 아쉬운 일이다. 얘가 위로 올라오면은 좀 이제 잡을 수 있는데. 에잉. 네, 미용형님 안녕하세요. 아 이건 터진 게 아니죠. 이게 터졌다니. 조진 줄 알았네 진짜. 이건 또 뭔데 대체? 아 큰 셋이체구나. 뭔가 큰 덩어리가 나왔다 했더니. 어딨어 얘는? 이쪽이다. 가자. 나머지는 저기서 이제 못 올라오게 해야 되고. 야, 근데 얘를 지금 잡아도 문제가 바닥에 시체가 아직 많어. 안됐다. 야 시체 처리방 가자. 절로 못뛰게 막아. 좋았어. 시체 처리 됐죠 이제. 아이 개빨로 얘 지금. 좋았어. 그래도 나약하게 뒤진 인간은 없다. 그럼 됐어요 여러분들. 자 자기 부서 돌아가시고요 이제. 그리고 우리 아나스타샤 직원 자 해골 관리해주시고.
어차피 오늘은 작업이 많은 날입니다, 여러분들. 오엔도 저거 올려줘야 되죠. 어, 오엔도 올려줘야 되는 상황이고. 다 때려. 때릴 수 있을 만큼 때려라. 그리고 노아가 내려가서 노아가 이것도 때리고 울시산 때리고 큰새 때리면 큰일나고 곡해 때릴까? 은하수야 이 때리고 얘 때리고 예, 토끼팀 한번 불렀죠? 어. 할머니 때리고 아니 인성가죽 조합해고 아 노인 공격 화속소 할머니 일단 애착은 해야겠다 이 뚫킨 다 뚫어야죠 뚫킨 다 뚫어야 되니까 차원 굴절 변이체 아니 뚫어야 된다고요 이 뭉쳐가 할머니 어 그 사이에 아니 할머니 때문에 씨 우리 직원 하나 화장 떴잖아 어 이 친구 씨 맨날 비비크림 안 바르고 화장하니까 씨 이렇게 얼굴이 뜨지 이렇게 아유 진짜 어 진짜 어 내가 어 화장할 때 어 그 위에 파운데이션 바르라고 했어 안 했어 그 참 진짜 이 친구가 때리는 게 보통인데 한번 때리고 아 진짜 어디서 접해는 소리 들리고 개 짜증나네 진짜 어디야 여기야 아 기초 화장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어 내가 이제 화장 단 한 번 해봤지만 대충 알겠어. 이 기초 화장 안 하면은 개떡져요. 젠장. 하고 그치? 아이 낮아도 해 임마 이것들아 뭐 언제는 낮다고 안 했어 어 얘도 때리고 그렇지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얘도 때리고 그렇지 어 때릴 수 있는 거 다 때려 어 이 회사 있는 모든 때릴 수 있을 만한 아니 심판세는 관리해주고. 이 회사에 있는 때릴 수 있는 건 다 때릴 거예요. 그렇지. 좋아요. 하하하. 이 멍청한 것들 어디 한번 맞아보시지. 너도 맴매. 그렇지. 얘는 때리면은 보통인데, 아 한번 때려볼까요? 아 때려봐. 그렇지. 아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봐요. 어쩌라고요? 아 때리고 싶다고요? 때려보던가요? 할머니 미안해요 때릴게요 어 한 대만 때리자 으가 앞 들어가고 오늘은 1일런 안 할걸요 아마 아예 고캐는 어차피 상관없지 아예 고캐 한 대 때릴까? 고캐도 한 대 때려주고 그치? 어, 우시산 때려주고 큰 새는 어 애착 뭐
무엇을 바랬나요 니겐. 때려주고요. 아이 차굴면 또 떴네 이씨. 또 때려주고요. 차굴면 또 때려주고요. 아유! 뭐이 그지같은 놈아! 그게 지금 다음 게 저거 억압 뭐야 억압 100 이상이네 10명인가 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거 대비하고 있는 거죠. 예, 그걸 대비하고 있다. 억압 10명이 될까? 근데 이게 가능할까? 아오 진짜 해보니 이러지 말라고요. 아 얘네 애구 방어구가 없네. 왜 보이지 않는 방어구라니 아주 아주 직원들 주고 싶게 생겼구만. 이게 안된다고? 1회차 클리어요? 아니 1일로는 할거예요. 솔직히 1회차 클리어는 하라면 하겠는데요. 굳이 그렇게까지 하고 싶진 않아요.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긴 한 게 지금 마음이다. 추출팀 멜랭데즈. 추출팀이 요주인가? 멜랭데즈가 뭐야 에너지 왜 에너지에 개벽 다운됐지? 원래 이랬나? 아 아까 토끼 한번 불러서 이렇게 됐지? 아이 할머니 아무나 들어가서 씨 어? 저 고독 좀 받아와봐. 아이 비스룸을 봐야되네. 아이 귀찮은데 저거. 아이 할머니 지금 때리러 갑니다. 할머니 미안합니다. 할머니 안 때리면 또 장막을 만들 거잖아. 아이 징벌세 또 탈출했네 진짜. 아이 징벌세 씨 그냥 한 놈 맞아주는 놈 하나 필요할 것 같아. 이게 뭐냐? 왜 직원이 15명 있지? 어? 잠깐만요 뭐지? 응?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잠시만요. 깜짝이야 씨. 집 보내니까 다 간 거 봐. 야 저건 람마스인가? 아이 람마스 개 싫은데. 아까 한번 봤었는데 람마스 그지 같은데 람마스. 아 어떡하지? 어떻게 하지? 흠. 아, 또 한 마리가 아닐 거 아니야. 지금 잠깐만요. 한 마리가 아닐 거 아니야. 그게 가장 문제야 지금. 한 마리가 아닐 거다. 한 마리면은 추적해서 하면 되는데 이거 그냥 냅두면 또 피떡이 되니까. 자, 다들 일로 보여주시고요.
뭐야 유스티티아 어디 갔냐? 설마 지나갔니? 우리들의 담당 기업이 아나스타샤를 모시겠습니다. 좋아, 이렇게 해놓고 절정의 몸부리 다 위에 떴네. 조졌네 이거. 하, 또 귀찮아지게 생겼네 이거. 야 잠깐만! 얘네는 왜 안 왔냐! 아이씨 잠시만! 쟨 또 어디 가요? 아이씨, 이러면 이거 뜰 텐데, 저거. 잠깐만. 아니, 뭐, 저기까지 가냐? 이 미친. 다 때려잡네, 저거. 오엔이 일단 여기 있어봐. 잠깐만 어디 떴어? 에? 어디 떴지? 여기 하나. 여기 둘. 남은 하나는 여기 떴구만. 이걸 잡아 두라이야! 잠깐만 이거 검사 탈출하겠네 이거 잘못하면. 야 아무것도 없는 탈출하겠는데 이거. 잠깐만 지금 어떻게 되냐. 이거 뾰뾰이야 뭐 알아서 잡을 거고 얘만 남았네요 지금. 큰 문제.
문제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을 가능성이. 잠깐만. 얘 1포? 오케이. 아, 그 마타는 왜 안 썼냐면요, 에너지 달아요. 우리 마타 쓰면은 에너지 드는데 다음 게 호자정이어가지고 자정까지 가기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일부러 안 썼어요. 이건 높은 작업대로 들어가는 게 낫겠다. 지금은 에이 자정 안 봐도 됩니다 여러분들. 응? 저 에너지 모으는 게 얼마나 어렵다고. 그치 제이콥이 가서 다카포 좀 뜯어낼 수 있으면은 114 그치? 뭐가 노잼이에요 에이. 어? 아 꿀잼이네. 아 이 게임 정말 꿀잼이네. 어쩔 수가 없네 이거. 개꿀잼이네요. 안 그렇습니까? 야 너 여기서 기다려봐. 어디가 어디가 어디가. 하하 좋습니다. 한 번 더 해주고 뜯어와야지. 최대한 뜯어야지. 214 그치? 아나스타샤 죽었냐고요? 아직 안 죽었을걸요? 아직 안 죽었을걸요? 스토리상으로 말소리 시켜야 되는데 말소리 시킬까? 아니 울시산 탈출해도 잡을 수 있어요 다시. 그게 뭐가 어렵다고. 자 업무 종료. 73, 75, 47, 50, 99! 미친! 아이고! 정이고 택도 없구만! 테레지아. 어쩌면 저런 당시만 존재해서 정적만이 맴돌 수 있던 이곳도 세피라드 덕분에는 조금 시끌벅적해졌네요. 저와는 다르게 이성이 부족하고 약한 존재들이었던 데다가 실수도 잦아서 저를 성가시게 만들었죠. 저는 세피라드를 이곳에 배치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신은 자신의 숙소와 세피라드를 각성이 매듭을 풀어나갈 주된 열쇠라고 저에게 말했죠.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어요. 당신 역시 제가 이해할 수 없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심지어는 제가 그 관계 절대로 간섭할 수 없게끔 막아두었죠. 그건 오로지 자신의 역할로 남겨놓아야 한다면서요. 맞아요. 언제나 그렇듯 당신이 오였죠. 아니야 말소시키는 법이요. 1일런 하면 사라져요. 비록 이곳에 저는 무한한 세월을 반복하여도 마지막까지 이해할 가치조차 없는 거겠죠. 당신이 늘상 하던 말을 이용하면 기계는 기계답게. 그래서 저에게는 고작 감시자의 역할만 주어진 채 모두가 잊어버렸던 이제까지의 고통들을 전부 감내해야 하는 거죠. 이젠 굳이 집어주지 않아도 잘 알겠군요. 이나마님 안녕하세요. 상층과 중층 세피라의 역할 지정은 모두 끝났어. 이번 한 번으로 끝날 일은 아니겠지. 네, WYSK님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마 나는 수없이 그들에게 똑같은 말을 읊을테고 끊임없이 길을 알려줘야 하겠지만 너희들은 다를 거야. 이 시설의 의도를 알고 있고 해야 할 일도 명확하게 아는 만큼 내게 그들과 같은 수고로움을 바라진 않겠지. 이거 하나 명심해줘.
나는 최악의 상황이 아니라면 이곳 4층으로 발걸음 옮기지 않을 거야. 아예 방관을 한다는 건 아니지만 간섭 또한 하지 않겠다는 뜻이야. 가능하다면 다시 마주치지 말자. 함께해서 더럽고 앞으로 만나지 말자. 피차 서로의 마음만 고통스러워질 뿐 아니겠니? 안젤라는 제가 아는 최고의 AI였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제가 알고 있는 최고의 설계자죠. 카르멘을 잊지 못해 냉동관에 넣은 채로 겉모습이라도 어떤 시기로든 유지시키려 했지만 사실 그 몸뚱이는 껍데기를 빼고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잖아요. 에도의 얼굴을 한 주제에 우리는 그녀의 주검을 헤집고 알맹이를 분리했죠. 사실 당신이 엔젤라를 만들기 시작했을 때는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이 다시 예전과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뭔가에 몰두하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녀가 처음 눈을 뜨게 된 날 당신이 그 실험실에 들어가지 못하고 한참을 우스꽝이 서있던 장면을 기억해요. 아마 곧바로 저 마주쳤다고 당신은 생각했겠지만 사실은 뒤에서 당신이 고민하는 모습을 한참 동안 쳐다보고 있었어요. 어떤 갈등이 당신을 그렇게 망설이게 하고 있었나요? 그리고 카르멘과는 달리 따뜻한 미소도 웃음도 보이지 않았던 기계 덩어리를 보곤 어떤 생각을 했나요? 엔젤라 같은 인공지능을 수백 개 만든다 하더라도 그것은 결코 카르멘이 될 수 없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그녀도 그저 비참한 꼴로만 우리들을 보살피는 역할이나 담당하고 있네요. 제가 착각한 게 한 가지 있다면 저는 당신이 모든 것을 극복했다고 생각하고 안심했었지만 실은 전혀 아니었다는 점이죠. 정의 10명, 100명, 아 정의 10 이상인 직원이 100명 있는 상태로 클리어. 저게 힘들지. 아니 왜 다들 무릎표요? 뭐 얼마나 힘들어요? 회사 이만한 그 코딱지만큼의 정이 열 넘어가는 100명 어디서 구해? 아 거참 어? 랑울방 많이 봤으면은 랑소리 하는 거쯤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건 다 뽑아냈고 어떻게 해야 되지? 야, 이 3분을 뭘로 채우냐? 이거는 테레지야. 아니, 잠깐, 이게 무엇이든인가? 아, 이게 테레지야구나. 나머지는 다 채웠잖아. 아, 이게 아 외계인의 초상 다 안 채웠구나. 이게 무엇이든 저거지. 아 이거 1분 40초 어떻게 채우냐. 화이트는 누군가 계속 껴줘야 돼. 자네 승급이 세. 피사직생은 좀 아깝나? 아깝게 뭐가 아까워. 아무도 안 있는데 뭐. 정이 10명이 되나? 아 되는구만. 갈갈이 어딨냐?
다른 거는 다 관찰 레벨이 됐죠. 여기도 갈갈이 어딨냐? 그렇지? 책의 내용이 아주 훌륭하구만. 이 두 번째 구절이 마음에 들어. 지금 한 개 달할 때까지 책을 읽을 수 있습니다. 잠깐만, 안 되겠군. 이건 다 했고, 너는 이 앞에 집합해. 아나스타 직원, 당신에게 필요한 직업이 있어. 당신이 필요한 직업. 얘가 용기 몰빵이니까 저거 하러 때리러 오겠지. 다카포가 화이트였나? 화이트였지. 이게 개인만 멘탈 터지는 거겠지? 저게? 좋아. 야, 뭐해? 뭐야, 왜 멘탈 반쯤 까였냐? 들어가. 어딜 작업 중에 나오고 그래. 들어가. 어딜 자꾸 작업 중에 기어 나와. 어? 나는 작업 중에 기어 나오란 허락을 내리지 않았어, 너에게. 나오지 말라 했지. 어디시오? 그 사무직 하나 못 때려잡는 녀석이 나와가지고 뭘 한다고. 나오지 말라 했다 너. 어? 나오지 말라 했다 내가. 계속 들어가. 이거 미쳐서 뒤지는 직원도 큰 새 포함이지. 에이 미친놈들, 다 집에 가. 그렇게 일할 거면 너도 집에 가. 너도 집에 가. 갈갈이인데 둘 다 살아남냐고요? 그럴 리가 없잖아. 들어가! 들어가라고! 들어가라면 들어가! 좋아. 그리고 아나스타샤가 책을 읽을게요. 이 책은 이 구절이 정말 마음에 든단 말이지. 이 구절을 다시 한번 읽을까? 책을 읽은 횟수가 증가할수록 화이트 피에 취약해진다. 책을 한 번이라도 읽은 직원은 패닉에 빠질 경우 그 자리에서 소멸한다. 좋아, 이거 다 들었고. 그러면은 너 이 작업 한번 해볼래? 멘탈 104. 와우, 파탈? 아니 그래도 뭐 이 정도면은 뭐
저 정도면 다 커플 껴주면 일 잘하겠네. 잠깐만요. 아, 좀 도라이 같은 생각을 했는데 이거 되나? 그 전에 우리 예, 한 놈은 갈갈이로 들어갑시다. 아이고, 그거밖에 못 버티냐? 응, 사용 중지 안 돼. 아이, 별로 버티지도 못하네. 응. 갈갈이가 둘 다 뒤졌습니다. 뭐야, 하나 살았네. 정말 아쉽네요. 거울을 한번 보지 않을래? 추가 버프 형태라서 이거는 못 먹네요. 못 빼먹네. 응. 아이, 직원 더 갈아야 되네. 의갑, 애착, 할머니. 본능 이거 읽지 말고. 아니, 걔를 왜 줬다 넣냐. 애착, 동찰, 차댕 하지 말고. 캐리지안 됐고. 아, 저게 문제야. 무엇이든 바꿔드립니다. 저거는 무조건적으로 갈아 넣어야 돼가지고 좀 그래. 예, 직원 하나 여기 있고. 유독 지혜만은 좋았던 그 친구 본능 작업 한번 해볼래? 뭔 살인, 갑자기 왜 살인미소? 누가 일로 들어갈래? 누가 의갑 작업해주고요. 아무거나 들어가. 어허. 폭은, 아, 클폭은 얘 들어가고 한 대 때리고 얘도 개패고. 아, 귀찮게. 야, 그렇다고 가브레 같은 애를 넣을 순 없잖아. 그쵸? 방법은 하나다. 아니다, 아직은 오늘 넣긴 좀 그래요. 아이씨, 오늘 넣긴 좀 그러네. 아니, 진장! 오, 일로 왔어. 여기서 쇼 본다 내가. 자신만만하게 중앙부서로 왔다 이거지. 그 선택 후회하게 해주지. 아, 이미 후회할 저것도 없구만. 하하하하. 의갑 들어가고, 애착 들어가고, 다카포가 그냥 아무나 들어가고.
의갑 계속해주고. 주춘님 목소였으면은 씨 큰새 저거 관리하다가 터질 뻔했죠. 조질 뻔했죠. 저걸로 들어왔으면. 보자. ON 들어가고. 이거 잘못하면 큰새 뛸 것 같은데? 큰새 시체? 아유 진짜 저 씨. 한번 뛰게 하자. 어 차라리 이럴 거면 한번 뛰게 해주는 게 나을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나애가 일단 여기 들어가봐. 설마 다 성공하진 않겠지. 응. 설마. 아니 마탄에 에너지 들어서 싫고요. 그렇지. 그렇지. 좋아요. 좋아. 그 다음 나애가 바로 이쪽으로 들어가요. 아이 그 사이 왜곡하면 어떡하냐. 아 안되겠구만. 에너지 썰어서 별로 안좋아했는데 써야겠네요. 자 주광을 긁어주세요. 뾰로롱. 이걸 긁었는데 안나온다고. 이걸 긁었는데 안 나온다고? 여물이 한 번만 더 긁어주세요. 나왔다! 아, 이 엘리베이터에서 잡으면은 어디로 빤스런드 못하는구나. 엘리베이터 하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하나 좋은거 알아갑니다. 응. 하나 좋은거 알아가고요. 아 근데 큰새는 어차피 관리해주면은 큰새는 어차피 관리해주면은 알아서 저거 하죠. 알아서 잘 기어요. 어 극증 안해도 된다는거 사망. 아 뒤진거 갈갈이지. 아, 참, 이제 절제, 저거, 오버스펙 가능하죠? 그러면 오버스펙 가능한 만큼 또 올려줘야지. 포큐버스. 우리, 아나스타샤 직원, 아, 잠깐만. 야, 목표 누구야? 수잔인가 이거? 테레지안 냅두고 늙은 여인은 그냥 아무나 한번 들어갈게요. 어. 아이고 용병아! 지금 용병 어그로 끌어줄 만한 애가 아 얘밖에 없네 이거. 역시 구스타프 손이야. 가차 없지.
하, 조질 뻔했네. 자, 일단 다 내려가지고 여기 녹정오. 아, 귀찮은데. 녹정오 전에 넘어갈 수 있을까 이거? 알레프만 관리하면 아 그래도 안 될 건데. 녹정오 봐야겠네요 이거. 어, 테레지아요? 테레지아 다 했어요. 아니 아까 들어갔다 나 그냥 잠깐 맛만 보고 나왔어도 상관없긴 했겠다. 정오를 어떻게 하냐인데 통찰 그냥 아무나 들어가시고 의갑 아무나 하시고 이성 가지고 저 쓸모없는 거 멜렌데즈 그냥 탐황 관리하고 통찰 해주시고 핵급 잠깐만 이것까지 들어가면 안 되지 지금. 와, 녹정을 봐야 되긴 하네. 아래층은 상관이 없어요. 위층이 문제야. 위층은 뭐, 위층은 모여야겠네요. 아무래도 위층 모이고 최다 위층이야. 자, 알레프급들이 하나씩 맡아주면 되거든요. 그렇지? 히이! 개망할 뻔했네. 야씨, 개조질 뻔했죠. 아래쪽은 다 정리됐고 크세 띠딩이지도 않고 있고 이 녀석은 어딨냐. 니가 처리해 쟤는. 야, 씨, 피 튀는 거 봐! 씨, 사람 무섭게 하네, 저거. 아라스타는 편하게 초문탄 하나 쏘자고요? 에이, 너무한 거 아닙니까? 초문탄이라니. 나중에 히오스 보내야지. 에이, 여러분도 어떻게 그렇게 초문탄이란 잔인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얘는 대충 관리하고. 적당히 관리하면 다음날 되지 않을까? 하... 얘를 이제 거의 1분 가까이를 더 써야 되는데 1분 가까이 더 쓰게 할 만한 뭔가 있을까? 아니 이게인의 초상도 써야 되잖아 이거. 일단 에너지는 다 채우고 생각하자. 글폭 몇이냐? 1? 에이 진짜 이 회사에 취업하고 싶다고요? 일단은 예 그러면 우리 따뜻한 침대 요 안에 들어가서 그 자고 나올 수 있는지 그 담력 테스트 먼저 해볼까요?
방어복 좀 좋은 거 입히고 들어가게 해야 될 것 같긴 해요. 아 그래, 야 아나스타샤 어딨냐? 할 일이 생겼다 넌. 역시 우리 회사에 언제든 빠져선 안 되는 인물 인재. 얼마나 듣기 좋은 말이야. 얘가 한 번 더 써댔나? 새로운 직원의 모습이 새겨질 경우 이전에 저게 사망한다. 아유 저씨 모습이 새겨진 직원이 일반적인 피해가 아닌 다른 원인으로 사망할 경우 캔버스에는 본래 상태로 돌아간다. 오케이. 야 아나스타샤는 오늘도 살았네요. 이제 문제가 갈갈인데 하 저거를 어떻게 해야지 효율적으로 팔아 넣을 수 있을지. 그게 문제죠. 일단 오늘은 업무 종료. 영혼의 믿어. 파천 대머리. 네, 베스트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도맛이 애리였나? 머머리 하자. 당신의 시나리오도 끝이 얼마 남지 않았네요. 지금까지 해오던 것처럼 말해주세요. 비록 당신이 지금까지 모아온 에너지가 외부로 공급되지 않는다고 해서 이래 의미가 퇴색된다는 건 이곳의 목적성이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오늘 아니요. 거기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어차피 비나전은 1일런 해서 저 뭐야 애들 좀 얌전한 애들 바꿔서 할 예정이거든요. 이제야 물어보시는군요.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나버린 후에야. 물론 당신이랑 같죠. 주어진 대본을 끝내는 건 말이에요. 아니라면 제가 지금까지 가든 고생을 하며 당신 도와줄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한때 네가 머물렀던 색이 밝았단다. 해와 달이 있었고 구름과 바람이 그 위를 떠다녔지. 말하자면 빛의 색이었어. 하지만 그들이 너에게 많은 것을 빼앗아가면서 너는 더 이상 그 세계에 계속 머무를 수 없었어. 마음속 어딘가가 떨어져 나간 채 그 공허를 끌어안는 채로 지냈지. 그 누구도 너의 상처를 이해할 수 없었고 감싸안을 수 없었어. 네 초코밀크님 안녕하세요. 영원한 상실이 너를 지배했지. 그리고 나는 내게로부터 그 많은 것들을 빼앗아간 이들 중 하나였지. 그때 나는 세계의 정상에 선 채로 너희들의 발버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 비록 너희들 뿐만 아니야. 나는 많은 이들의 버르적거림을 지켜보았어. 그건 마치 벌레 꿈틀거림보다도 보잘것없는 몸짓이어서 단지 몇번 신발로 잘근잘근 밟아주면 그만이었지. 하지만 그 중에서 목숨줄을 끈질기게 부지해가며 망가져버린 몸으로 어떻게든 바득바득 기어오르던 이들이 드물게 있더구나. 이번에도 재미있는 여행길이 될것 같아 차 한잔 후에 다소 가벼운 발걸음을 나섰지만 생각지도 못했던 붉은 안개가 막 닥들여 결국 꼴 좋은 모습으로 너희에게 내 몸을 내줬지. 오우야. 그리고는 너희들이 받았던 고통만큼 그대로 내게 되돌려주지 않았니? 굳이 잔인한 고문이나 폭력을 가하지 않아도 사람의 정신을 쉽게 망가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너희들은 잘 알고 있었지. 모든 일이 끝난 후엔 한때 내 인간적인 부분들의 찌꺼기들까지 모아 담더니 영웅마저 부패되어 갈 때까지 이 구렁에 버려놓았지. 내겐 그런 만큼의 대가를 치러도 시원찮았을 거라고 너는 스스로에게 말했을 거야. 그렇다면 너는 악인을 무찌른 정의로운 심판자라도 되었을 건가? 그 심판자가 왜 나와 다를 바 없는 모습으로 죄인의 형상을 한 채 나를 마주하게 된 거니? 죽어가도 나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그 눈을 피해버렸던 어떤 겉마늘이는 어째서 나와 다를 바 없는 벌을 받으며 이곳에 있는 거니? 호렴 내 입장으로서는 이것보다 더할 나위 없이 만족스러운 장면은 없을 거야. 그녀의 그 대단한 이상이 실현된 형태가 바로 이것이니? 너희들은 스스로의 손으로 자신의 영혼을 끌어냈지. 죄 없이 죽은 영혼을 앞에 두고
눈물 섞인 장례를 마치셨으면 그 도리는 다 안 줄 알았던 거니? 망자의 그 육체조차도 결코 평화롭게 쉬게 놔두지 않았는데? 그리고 그 처참함 속에서 너는 모순적에게도 희망을 발견했지. 두레방의 원재료이며 모든 사람들의 강물, 그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통로 말이야. 너는 그녀를 통해 만든 두레방을 다른 사람들의 우물 속에 내리기 시작했어. 그 사람만의 우물에서 다른 그 사람만이 퍼낼 수 있는 물에 담긴 채 두레방은 올라가지. 세계가 생기기 전부터 밑바닥에 흐르고 있었던 태고의 샘이 그 사람과의 의지와는 무관하게 그저 끌어올려진단다. 그녀의 빛바랜 이상이 담겨있는 두레박과 타인의 자아가 만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나지? 말로만 해서 알아듣기 어렵겠지. 이건 어떠니? 그녀가 남긴 기적을 직접 보여주마. 내겐 조금 쑥스럽지만 너를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단다. 아주 오래전부터 미리 선별된 사람들이 순서를 기다리고 있어. 나는 그 기록에 따라 그들을 이곳으로 데려와. 소개해주마. 이 자는 이름이 없는 자란다. 아주 오래전에 자신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에게는 아무것도 남지 않았어. 이 자에게 있어서 과거의 허물이나 현재의 괴로움 따위는 하나도 중요치 않기 때문이지. 바라본 것은 오직 미래이니 좋은 꿈꾸었니? 그래, 그대가 원하는 대로 비로소 깨지 않는 꿈을 꿀 거야. 곧 직원들이 코기트를 투여할 거야. 이 자에게는 어떤 강이 흐를까, 또 어떤 세계가 나올까. 사람마다 품고 있는 세계는 무한히 다르기에 지켜보는 재미는 제법 볼만하지. 아무도 이 장면을 보지 못하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네가 보는 것처럼 모두가 눈과 귀를 가린 채 코기토 양을 내 지시에 따라 조절하고 있는 것이지. 아무도 끌어올려지는 자와 눈을 마주치면 안 되지만 나만큼 그 눈동자를 끝까지 바라보고 있어야 돼. 감히 버겁다고 고개를 돌려서도 감아서도 안 되지. 그 속에는 내가 아니면 감당 못할 심연들과 이 세상에서는 존재해서는 안 되는 것들이 담겨있어. 이것이 네가 내게 내린 형벌이야. 사람이 보았다면 이미 수천 번은 죽기 정신이 뒤집어지고 스스로를 놓쳐버렸겠지만 덕분에 난 미치지도 못하고 정신을 포기하지도 못한 채 내 눈 속에 담아버리는 것밖엔 재간이 없지. 그리고 기다리는 일만이 남았단다. 이것이 위로 올려보내져 새로운 출발을 맞이할지 혹은 이 기둥에 처박힌 채로 이곳에 나와 무한하는 시간을 함께 보낼지는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지. 이곳에 세워진 수많은 기둥들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는 이제 알겠네. 오늘 운이 좋은 편이었다고 해두자구나. 가끔 코기토의 투여량이 적절치 못했을 때는 생겨서 안 되는 것들도 파편처럼 나타난다. 내가 이런 말을 하는 것도 조금 웃기지만 사람에게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될 짓을 벌인 대가로 마주해야만 하는 부작용이랄까. 원래 끌어올리던 것과는 다르게 가끔 두레방은 인류의 심형, 무의식, 모든 가능성들까지 같이 끌어올려버려. 이 세계에 과거에 있던 존재, 현재에 있는 존재, 미래에 있을 존재들까지도 말이야. 이건 우리의 영역이 아니기에 결코 우리 손으로 통제할 순 없지. 단지 환상체들과 공명을 하며 시설을 할일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때가 되면 형상을 가진 채 우리 앞에 나타나지. 알레프급 장비의 타닥소속급 관리 난이도요? 그런 당신에겐 역병의사를 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부르는 시련 말이야. 다행히도 억지력에는 반응을 하여 다른 환상체처럼 잠재워둘 수는 있었지만 우리 임무는 딱 거기까지야. 그래, 이렇듯 환상체를 추출해준 것은 나의 일이지만 환상체를 창조하는 것은 오래전에 너희들이 묻은 카르멘 그녀였어. 이곳에 있는 모든 환상체들, 그리고 앞으로 나타날 모든 환상체들을 모체지. 어떠니? 네가 위에서 마주했던 그 모든 환상체들은 이 수많은 기둥들의 일부였단다. 마주하기 괴로운 장면이라 하더라도 너에겐 어차피 아무 상관도 없는 것 아니었니?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기억을 지우고 내빼는 것은 너의 오래된 특기니까. 최대 기방 상태 클리어. 이체자. 근데 어차피 이거 45일차 되면은 45일차 때는 나 저거 못하지 않나? 코 못하지 않나 그때?
냠냠냠냠냠. 빰빰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빰빰빠라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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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바라밤빰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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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빰
빠라바라밤빰빠라바라밤. 마법 소녀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왜냐 그딴 거 없거든요. 빰빰빰빰빰빰빰빰빰빠라밤빰빰. 레이랑 아랑이 뭘 입어야 될까? 수트. 너, 뭐 다른 애 거 뺏어 입은 거 같은데 이럴 줄 알았다 이씨. 얘는 어쩔 수 없이 테스 입어야겠네. 아니지, 여기 먼저 가자. 네, 마리코피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서 일단은 갈갈이에서 최대한 용기 그 한계 돌파. 그쵸? 뭐야 플러스 9밖에 안 한다고 이런 젠장을. 야 이걸로 엑스트라까지 못 들는 건가? 근데 메일의 커피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앞으로 자주 봬요. 아유 진짜. 간다! 간다! 아우 씨! 야! 얘 이러다가 소멸되겠는데? 간다! 아니 즉이요! 즉이요! 지금 얘 스테이지 씨 개쓰레기가 됐는데 저. 핫! 도라야! 이게 뭔지 진짜! 아이 진짜!
간다! 당신은 파마를 해야 합니다! 오케이! 이 직원은 성공했다. 저 그지 같은 이제 파마도 제대로 못 받는 저 멍청이만 어떻게 잘하면 돼요? 어딨어? 느릿하게 느긋하게 오는 거 봐라. 저. 어? 아니 나는 이거 엑스트라까지 올릴 수 있는 줄 알았어요. 어. 근데 그게 아니었네. 아오! 엑스트라는 못 가네요. 어쩔 수 없구만. 자 가자 우리. 빰빠밤 빰빠밤 빰빰빰빰빰빰. 이것만 다 하면 두감 다 최대죠? 레인 죽음을 내가 괴로워할 필요는 없어요. 전혀 없어. 우리 혹독한 선배도 한 명 갈아 넣어야겠구만. 저거랑 그러면은 뿔뿔이 에고 만들어주고. 아 저거 말레븐 만들어야 돼요. 어쩔 수가 없어. 말레븐 만들어야 돼. 지금 저것만 말렙 되면은 클리어 되거든요. 저거 추출팀. 아니 미미크리를 왜 갈아요 지금. 아이 그렇다면은 그러면은 빨리 오셔서 여기 바꿔드립니다. 들어가주세요. 지금 이 작업이 가장 필요해. 아 혹독한 선배 개뿔 1111. 아나스타샤보다도 못한 도라이. 아나스타샤 어디갔냐. 응 뭐야. 야 다시 빡대가 해야 되는데 이 세장을. 오케이 혹독한 선배는 혹독했었던 선배로 진화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아이 좋잖아. 아 우리 선배 영면에 취하러 갑니다. 존 미안합니다. 너를 죽일 생각은 없었는데. 근데 세 마리 죽으면은 1단계 뜨지 않나? 아니네. 오케이 다 뚫었죠. 이거랑 별별 좋았어. 이제 에너지 모으면 돼요. 아 예전에 그 뭐야 귀한버그 있을 때 그게 개꿀이었는데.
최대한 닭가포는 뽑고 가야죠. 응. 최대한 가능한다면. 최대한 뽑아먹을 수 있는 애들 위주로 관리해주고요. 역시 종말새 이미 잡았죠. 어딨어 종말새. 이미 잡았죠. 한번 잡았지. 수련비에 보내고 애착이 나고 두드리 패고. 그치. 아 근데 백야는 아 싫은데. 아니 백야는 너무 귀찮아 애가. 여러 의미로 귀찮아요. 여러 의미로 그지같은 녀석. 과연 이딴 회사에서 직원이 한 번이라도 행복할 수 있을까? 고야면 신랑은 안 나오죠. 그러니까 골치 아프다는 거지. 고야하면 이제 신랑은 복장을 얻어낼 수는 있는데. 아 그 백야 신랑은 복장만 있는 건 무슨 의미야 대체? 안 그래요? 웬일로 안 일어섰대 이제? 그렇지 백야는 무기죠. 백야는 무기가 없으면은 뽑을 의미가 없지. 그치? 관리하는 것만 관리하자 지금. 아니 너 들어가서 한 대 맞아줘. 푸른별 이것도 들어가지고. 아 얘하고 이거 들어주고요. 그냥 들어갈게요. 그냥 들어가. 그렇지. 빠지고. 그렇지. 이번 턴에 어떻게든 가능하겠죠. 아니 잠깐만 야 아이고 멍청아 반대로 했다. 아씨 반대로 했다 이거 씨.
아 거참 진짜 괜찮아요. 뭐 하나 떨어지는 것 정도는 괜찮아. 그럴 수 있지. 큰새를 때리고 큰새 시체를 쌈쌈 해줘라 이 젠장알. 좋아 이제 너 일로 와 슬슬. 여기서 고캐스트라 고캐 다카포 끝까지 얻은 다음에 런각이죠. 뽑을 건 다 뽑았지 아까. 이거랑 잃은 게 이거였잖아 그치? 뽑을 건 다 뽑았고 엄청 오래 걸리겠네 이거. 아 진짜 이 가스 씨, 맨날 마셔야 돼. 씨. 고캐는 문제가 뭐냐면은 알레프 주제 에너지 빨아먹기도 애매한 위치고요. 어? 그 진짜 어? 아 그래 알레프 중 알레프 주제 기분이 중간만 해도 탈출 안 하는 거는 아 진짜 196 이번에 만들 수 있겠다 이거. 오케이 만들고 튀자. 좋아 다 완료됐죠 이러면. 응 고캐 잡은 스펙은 되는데 귀찮죠. 너무 귀찮지 고캐 솔직히.